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글로벌 SM입니다. 자, 글로벌 SM.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600원, 585원대인가 제가 추천을 드려서 이 종목을 600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600% 수익을 주고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목이 꽉 잠겨가지고.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이 종목은 그냥 너희들 매수해 놓고 한 2년만 가지고 가면 너 투자금이 1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했다면 6억 원이 될 것이다. 나를 믿고 이 종목을 강력 홀딩해라.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2017년도 대박 기대 추천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보시면 아직도 바닥을 찍고 최하 100%에서 1000%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대박 시리즈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100%에서 500% 예측 대박 주식 시리즈 91탄, 현재 95% 주식 중이죠.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프로 수익 중 없는 종목이 있죠. 요거는 지금 80% 넘게 올랐고, 90% 넘게 올랐고, 80% 넘게 올랐고. 자, 요런 종목 중에서 100%든 300%든 500%든, 자, 여기 보시면 73탄, 뭐, 1000% 예측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현재 90% 오르는 종목, 요런 종목 사실 필요 없고, 아직 바닥에서 따끈따끈한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은요, 이런 글로벌 SM 같은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SM의 차트 분석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58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가 580원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약 1년 반 만에 66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꿈의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 구간은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구간입니다. 떠넘기는 구간에 하락시켰다가 끌고 올라오고 하락시켰다가 끌고 올라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 아닙니까? 이런 정리하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초에 왜이 종목을 바닥에서 580원, 6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를 들어오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 잠재자산을 보면 이때 당시에 추천할 때 당시에 글로벌 SM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거 돈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저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인 저한테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를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이 종목, 글로벌 SM. 이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종목은 너희들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이상만 가지고 가면 최하 600%는 먹는다. 그러면 너희들 재산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6천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6억 원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600%는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건데요. 자,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600%의 수익을 주고 우리가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이미 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에 한번 올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들어갔다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쪽박을 차는 수가 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 잠재자산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이 구간에 목숨 걸고 몇 푼 먹으려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꿈의 수익률을 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 아닙니까? 자, 네이버에서 개별 구매 종목 23호 종목명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났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장군님, 고진간내님, 이분들은 이미 다 저랑 인연이 끊어지신 분들입니다. 왜? 제가 이 종목 600%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주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시면 이렇게 6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가 900원이잖아요. 50% 올랐죠. 자, 여기 1300원 올랐습니다. 1400원이니까 이게 120% 올랐다가 한 80%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는 겁니다.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제가 시황 분석을 내줘도 이거를 다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600% 100, 그러니까 결국은 80% 100% 먹고 그냥 500% 수익률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랑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던 저희 카페 이전의 회원님인데 그래도 아마 여기 고진감내님은 아마 분명히 아마 400%에서 500%는 먹었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은 압니다. 우리 고진이는 저랑 지금 인연이 끊어져 있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고진이는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고진아,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940원, 뭐 990원, 북박이님 965원 이렇게 다 매수 의견을 매수를 들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최하 600%다 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알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580원, 6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자, 웬만하면 1460원을 허물지 않으면 홀딩해라. 내일 점 상한가 행진을 기대한다. 그럼 완전 초대박이다. 많이 올라갈 거다. 때가 되면 목표가 알려준다. 대박 행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이 와도 홀딩입니다. 왜?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바닥에서 120% 130% 올랐다가 거의 80%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또 50% 반납하고 그러다가 이게 600% 친 거 아닙니까? 이래도 이렇게 하락을 해도 저는 추천 당시에 이 종목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1년만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100% 올라갔다가 50% 수익률이 반납이 돼도 내 수익률이 아니다. 나는 더 크게 먹을래. 우리 형님을 믿고 나는 그냥 강력 홀딩 할래. 우리 형님의 실력을 믿고 나는 강력 홀딩 할 것이다. 분석대로 홀딩만 하면 이 종목은 600%는 먹는댄다. 저는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매도 분석을 내려도 일부만 끊어라.
그리고 조정이 오면 그때 가서 버는 거 갖고 또 추격 매수해라. 이렇게 홀딩 전략, 매수 매도 홀딩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상승 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추가 하락이 다시 옵니다. 추가 하락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이 올 거다. 바닥 매수자는 매수가를 치지 않는 이상 홀딩해라. 170% 상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홀딩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꼭진보파고를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번 급등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미쳐버리겠다. 번수익금으로 다시 이번 주에 물타기를 해라. 추가 물량을 실어라. 그것은 바로 교육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이님이 나중에 또 샀습니다. 사고 팔고 해서. 자, 머스마님도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조정이 와도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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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간반등이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제가 얼마인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홀딩해라. 머스마님 나중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1527원에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갔습니다. 다시 바닥 분석하고 나는 아까도 110%에서 하락 조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사라. 그래서 193% 쳤습니다. 다시 뚫고 올라간 거죠. 강력 홀딩. 자, 4600원까지 홀딩해라. 1600원, 1400원, 1500원, 7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다시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4600원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제가 이 아래 분석 시향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요 밑에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대비 500% 이상 급등을 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 꼭지 목표가 여기만 넘어가주면 홀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석 시향 보시고 난 다음에 자, 1400원, 1500원대 여기 지지선 정보 좀 돌파. 꼭지 목표가 아까도 얘기했죠. 3500원. 자, 미리 제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3945원 해서 여기가 3495원이니까 3500원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그죠? 정확하죠? 그렇게 해서 요 구간에 때려맞고 급락하고 있는 분석 시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꿈의 수익률을 줄수 있는 종목이 아직 저희 카페에 100개가 바닥주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석 시향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몇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SM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이 종목의 잔재자산 이때 500원, 600원의 매수 의견 드렸을 때이 잔재자산과 지금의 잔재자산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을 끌어올리고 여기에서 다 팔아먹고 있는 구간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 종목이 다시 500원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글로벌 SM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기술적인 분석, 이 구간에 몇푼 먹으려고 사기꾼 카페들이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서 내 피 같은 돈을 그들에게 입속에다가 처박아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